안녕 여러분, 오늘 행사가 있어요. 오랜만에 젠틀몬스터 024 젤리 컬렉션 론칭 행사가 있어서 이제 Get Ready With Me를 한번 찍어보려고 카메라를 켰어요. 제가 사실은 업그레이드 된 메이크업을 찍었었거든요. 제가 LA에 있을 때. 근데 한국 돌아와가지고 이거를 봤는데 와, 너무 안 되겠는 거예요. 그 영상은 도저히 못 쓰겠어. 포기하고 이번에 새로 찍어보려고 해요. 제가 머리가 곳에 많이 길렀어요. 저는 이대로 다시 이제 머리카락을 길러보려고 합니다. 아, 이거는 시미헤이즈 제품인데 너무 귀여워서 그냥 보여드리고 싶었어. 립밤 제품이고 그냥 이렇게 하얀색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발라줘. 젠틀몬스터 컨셉도 젤리니까 너무 귀엽죠? 말랑말랑해요. 이번에 패키징인데 너무 귀여워요. 처음에는 이거 영상으로 봤을 때 빠시락거리는 소재인가 생각했는데 되게 빳빳하더라고요. 어릴 때 과자 광고 보면은 봉지가 빳빳하잖아요. 근데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일단 기초까지는 한 상태거든요. 제가 이번에 파운데이션을 바꿨어요. 미국 가기 직전에 메이블린에서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색상은 02. 이걸 일단 얼굴에다가 바를 거예요. 너무 많이 바르는 경향이 있는데 손으로 먼저 펴발라줄 거거든요. 이게 되게 묽고 얇은 제형이어가지고 손으로 슥슥슥 사실 펴발라도 그냥 비비크림 마냥 커버도 잘 되고 잘 발리더라고요. 발림성이 약간 어두운데 제 피부 자체가 좀 어두우니까 제 피부보다 반톤 정도 밝게 밝혀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손으로 이렇게 대충 펴바르고 퍼프로 정리는 해줄 거니까 마무리감이 좀 촉촉하고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커버가 되는, 그래서 이름이 핏미 틴트가 아닌가. 오늘 화장 꼼꼼하게 해야 되는데 화장? 또 행사 가고 하면은 근접으로 볼 수 있단 말이죠, 사람들을. 걱정인 게 실제로 어떤 분들을 뵀을 때 뒤에서 손채리 피부 너무 안 좋더라 얘기가 분명 나올 것 같아가지고 좀 그런 부분 좀 되게 신경 쓰이긴 하거든요. 그런 거 신경 쓰면 나만 피곤해지긴 하는데 워낙 또 그런 신경을 너무 많이 쓰는 타입이고 성격이어가지고 쉽게 고쳐지진 않아요, 그런 부분이. 이렇게 파운데이션을 한번 발라줬어요. 제 영혼의 단자. 여드름을 유발하지만 내 여드름을 커버해주기도 하기 때문에 절대 버릴 수 없는 그 제품. 제가 방금 여기 발랐는데 재생 버튼을 안 눌렀어. 잡티에다가 올려줬고요. 컨실러는 이제 손으로 블렌딩해요. 퍼프로 계속 하니까 커버가 잘 안 돼서 또 바르고 덧칠하고 덧칠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손으로 하니까는 그대로 남아있어, 커버력이. 그래서 이제 손으로 하는 거를 두부야? 영상만 찍으면 좋은 소리 내더라. 오늘 저는 피부 표현을 촉촉하게 해줄 거예요. 블러셔가 중요한데 이런 거 사용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요거 사용해줄 거거든요. 리퀴드 타입인데 얼굴에 광이 살 수 있도록 해줄 거거든요. 아니 어젯밤에 이거 두 개가 살짝 올라왔어. 가렵고 이러지? 여기 눈썹 여기까지 이렇게 발라줄 거예요. 눈 바로 밑에도, 코랑. 제가 지금 눈썹이 엉망까진 아닌데 좀 되게 얇고 좀 이상해요. 짝짝이로. 이거 지저분하길래 이렇게 깎다가 점점 얇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까맣다 보니까 좀 부드러운 인상을 주고 싶어서 또 했어요, 눈썹 셀프 염색을. 근데 색이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는데 대신에 털이 빠졌어, 듬성듬성. 아무튼 이거 한번 발라볼게요. 제가 이거를 LA에 들고 갔었거든요. 563 언캐니. 이거는 집에 있던 거 787 작약인데 이게 사실 제 피부톤에 비해서 좀 너무 밝아서 발색이 안 됐어요. 좀 더 짙은 이걸로 해볼게요. 그리고 이게 방금 바른 오앤이르 이 색상이랑 좀 더 어울리는 것 같아. 약간 손등에 먼저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 오, 근데 좀 너무 큰일 났다. 너무 짙어요. 너무 짙어. 큰일 났어. 이거는 퍼프로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약간 자연스러운 거 저거 써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쓰던. 안 돼. 화장 안 돼가지고 다시 해야 되고 이런 일이 없어야 되거든요. 없어야 돼. 이거 다시. 이게 자연스러운 색상인데 이거네. 이거야. 이게 촉촉해서 이제 모공 쪽에 파운데이션을 꼈던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가라앉혀주는 역할을 해요. 아니 근데 이거 두 개 뭐야. 아,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펴발랐으면
미국 여행을 두부랑 같이 가게 됐어요. 한 달 동안 가니까 그 준비해야 될 것들이 좀 많았어가지고 일단 광견병 접종 있잖아요. 이거를 한 달, 두 달 전에는 맞춰놔야 광견병 항체가 좀 어느 정도 있을 때 그때 이제 항체과 검사를 해야 돼요. 항체과 검사를 하고 또 검역소에 미리 가서 당일날 엄청 일찍 가도 되지만 너무 복잡할 수 있으니까 저는 일주일 전에 딱 갔거든요. 검역소에 가서 검역증도 받고 한두 달 걸린 것 같아요. 그 한데 왜냐면 광견병을 제가 한 2022년도인가? 아기 때 맞고 안 맞을 거예요. 근데 급하게 맞히고 항체가 생기려면 1, 2주 이상은 기다려야 된다 해가지고 또 기다렸다가 너무 다행히 두부 항체가 높게 났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다행으로 별 탈 없이 그렇게 다녀왔고 두부 비행기 좌석에서 제가 무릎에 안고 탔었는데 거기에 질문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질문 많이 받을 거 예상하고 그렇게 올린 거였으니까 물론 대답을 해드리는 게 맞겠죠. 두부는 서비스 독의 일종인데 ESA라고 Emotional Support Animal 소지견이고 그래서 그렇게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떤 항공사들은 ESA 강아지를 서비스 독으로 취급을 안 해서 케이지 안에서 꺼낼 수 없다. 근데 제가 탄 에어프레미아는 가능했었거든요. 근데 또 ESA라고 하더라도 트래블을 같이 할 수 있는 케이지 밖에서 있을 수 있는 또 그런 게 또 따로 필요해요. 훈련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 두 분은 그런 거를 다 마친 상태였기 때문에 좀 저랑 편하게 제 무릎 위에서 여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여기까지 했잖아요. 이거 사용해줄 거예요. 눈썹 여기에다가 콧대. 요즘 트렌드는 막 콧대를 엄청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생긴 거 특성상 막 유행 이런 거 따르기보다는 제가 그냥 하는 대로 해볼게요. 제가 언급한 적은 있는데 수술을 했잖아요. 여기 약간 부어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여기 선을 꼭 잡아주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하고 등에 좀 약간 이렇게 시꺼멓게 해주고 근데 여기 콧등에 이것도 조심하셔야 될 게 너무 막 시끄럽게 하면은 오해를 살 수도 있어요. 아는 언니가 나한테 코끝이 왜 이렇게 까매졌네요. 수술 부작용 아니라는 식으로 물어봐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 쉐딩을 너무 빡세게 했나 보다. 이렇게 콧대를 하고 나서 눈두덩이에도 이 같은 색깔로 살짝 음영을 줄 거거든요. 화장에서 중요한 거는 음영이라는 걸 배웠어. 그 피부하고 입술하고 눈썹 해도 음영이 없으면 얼굴이 붕 떠 보이더라고. 진한 색깔로 눈 위에 애교살을 빨리 칠해줄 거예요 지금. 왜냐? 너무 부어있어가지고 이걸로 눈 사이드를 좀 키워야 돼. 아무튼 그 두부랑 같이 미국 여행을 갔는데 원래 두부가 스쿠팅을 잘 안 해요. 똥꼬스키 원래 안 했어요 한국에서. 근데 미국에 가가지고 계속 스쿠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애처로운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내가 막 너무 불쌍해 죽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미국이지만 일단 얘 병원 데리고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친구가 가는 병원 갔어요. 왜냐면 거기서 친구네 강아지 그 파보를 고쳐줬어요. 그래서 되게 잘한다고 해가지고 갔거든요. 갔는데 정말 너무 친절하시고 선생님이 두부에 대해서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을 이만큼 해주셨어요. 이제 스쿠팅에 관해서만 진료를 받을 줄 알았는데 이제 막 알러지 있고 우리가 강아지가 틱을 하고 아토피 있고 이런 거 다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다 인지를 이미 하고 있었고 두부가 다니고 있는 동물병원에서도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아 이제 스쿠팅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항문낭을 짜야 된다 그래가지고 짜고 약도 항문낭에 관한 약이 아니고 아토피 때문에 겨드랑이가 빨갛고 부어올라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약 처방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먹는 약이 따로 집에 있긴 했어요. 근데도 해주셨어요 처방을. 그냥 병원비를 냈는데 와 난 너무 놀랬잖아. 18만원이 나온 거예요. 18만원. 근데 갔다 와서 직후에 계속 스쿠팅을 하는 거예요. 낫질 않아. 18만원만 버린 거지. 좀 약간 아쉬웠던 경험? 지금 눈썹을 할 거예요. 눈썹 요 제품. 아 그래서 미국에 살게 되면 동물병원 문제다. 진료비만 해도 너무 비싸더라고요. 65불을 미리 지불하라고 했어요. 이미 거기 직접 가기도 전에 온라인으로 먼저 지불을 했어요. 제 병원은 9,000원 하나? 원래 그냥 기본 진료비가. 아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좀 아쉬웠어.
그리고 한국 와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선생님한테 50만원 내고 계속 스쿠팅을 했어요. 어떡해요. 선생님이 제 눈앞에서 삑 짜주는데 진짜 노랗게 고름이랑 같이 나온 거예요. 약 처방 받고 연고 받고 지금은 더 이상 하지 않아요. 스쿠팅을. 역시 한국 너무 최고다. 저는 여태까지 LA를 정말 수도 없이 많이 왔다 갔다 했지만 이번 여행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 두부랑 같이 해서인 것도 있고 또 남자친구도 같이 있으니까 든든하고 이렇게 눈썹 해주고 바로 아이라이너 해줄 거예요. 그 메이블린에서 선물로 주신 세트 구성 중에 포함이 되어 있던 건데 브러쉬 끝이 되게 얇아가지고 끝에가 되게 잘 그려져요. 이 브러쉬가 되게 흐물흐물한 느낌이거든요. 손에 힘 강약 조절을 되게 잘해야 돼요. 그 몸에는 살이 찌고 있는데 얼굴 살은 좀 계속 빠지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브이로그를 편집할 때 다시 보다가도 이 얼굴 불균형 밸런스 맞지 않고 또 얼굴 푹 파진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피드 보다가 갑자기 뜬 거예요. 필러 시술하는 병원에서 운영하는 계정이 14일 믿으면 안 되는데 그거 보고서 헉 이것도 여기 한번 가서 풀페이스 필러를 한번 맞아볼까? 비포 앤 애프터 사진들 있잖아요. 그런데 되게 현혹되기 쉬운 거지.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 하면 또 부자연스러워지겠지? 약간 그 자연스러움의 그 맛이 없어지겠지? 걱정도 들고 하는데 모르겠다. 그 눈 밑에 아이라이너는 요거 사용해줄 거예요. 되게 띈 펜슬 라이너거든요. 아, 안 돼. 나 이거 또. 이 안에 떨어진 것 같아요. 아, 내가 이거 너무 좋아한단 말이에요. 아이라이너가 안 번지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잘 그려지고 근데 너무 잘 부서져. 찾았어, 근데. 그래서 있는 걸로 한번 해보자. 되게 자연스럽게 잘 그려졌단 말이에요. 어머머, 똥물이 자체가 여기 붙었어. 어머, 또 어디 갔어? 아, 여기 있다. 왜냐면 또 이거 바닥에 흘치면 알죠? 바닥에 착 그려지는 거. 조심해야 돼. 그냥 버려야겠어. 이제 널 놔줄게. 오늘같이 중요한 날이 꼭 이런 일이 일어났어야 됐는지. 이것도 갈색이긴 하거든요.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뒤에요 진한 색상 이걸로 붓기가 좀 빠져야 되는데 어제 저녁에 샤브샤브를 먹고 자가지고 아 얼굴 질문 중에 많이 받은 거 하나가 영상에서 써머지 받는 거 올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제가 후기를 말씀을 안 드려가지고 결론은 저는 못 봤어요 효과를. 그러고 나서 한 두 달 뒤부터 피부가 너무 급격히 안 좋아지기 시작했거든요. 원래라면은 한두 달 뒤부터 효과가 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정말 안 좋았어요. 근데 울세라는 또 모르겠어. 울세라는 사람들이 효과를 많이 본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거기서 이제 주베르까지 하라고 해가지고 수면 마취 하는 김에 이거까지 해야 된다. 진짜 거기에 저 꼬여가지고 그 주베르 안 했어도 됐는데 이 써마지랑 같이 하면 한 번만 해도 주베르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0만 넘게 냈어요. 260만 원인가 요즘. 근데 주베르 하고서 그 주사를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붓기 같은 건 있겠죠. 모공 쪽에. 그러고 나서 한 3일 뒤였나? 남자친구가 보고 오! 하면서 모공이 사라지고 애기 피부 같다는 거예요. 그러고 며칠 뒤에 다시 모공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주베르 그 주사의 붓기 때문에 일시적인 플럼핑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었나. 그거는 그래도 3회 이상은 해야 된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한 반년 사이에 지출한 돈 중에 가장 아까운 지출이었다. 또 병원마다 다르겠죠. 다음에 그래도 울세라는 한번 해볼까? 영혼이 끝이 없는 여자의 욕심. 스틱 이용해가지고 골든 핑크 펄이 가미된 이걸로 띵띵띵 띵띵띵 그리고 코 띵띵띵 끝 눈밑 되겠어요. 피부 시술은 정말 잘 생각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허무할 때가 많아. 마스카라를 밑에 속눈썹에다가 발라주는 거지. 미국에서는 다 좋은데 팁 문화가 팁을 주는 거에 대해서 아깝다는 생각이 아니고 팁이라는 개념 자체가 고맙고 서비스 받고 하니까 이렇게 감사의 표현으로 하는 약간 그런 의미 제가 알기로는. 근데 이제 미국은 그게 의무잖아요. 그래서 진짜 개떡같은 서비스를 받아도 팁을 줘야 되는 게 미국 문화인 거예요. 안 줘도 되나? 그리고 웃긴 거는 이제 계산 그 거기 있잖아요. 10%도 없고 12%도 없고 한 18%부터 시작해. 18, 20, 22, 25 막 이렇게. 좀 그랬어. 아, 몇 군데 되게 친절한데 커피숍이나 아, 너무 불친절해. 진짜. Okay, what can I get for you? 뭐 이런 거나 Hi, how are you?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서가지고
이러고 있어. 내가 먼저 얘기해. Can I get one matcha latte, please? 하면서 Anything else? 막 이래. Oh, that's it. 이렇게 하면은 뭐 여기서 기다리라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보통. 그런 말도 없어. 카드를 제거해도 된다.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딱 그 딱 두 마디만 하고 그냥 싹 이러는 거. 마차 라떼가 6점 몇 불이었나 그랬는데 그 팁 거기에 나도 약간 없어 보이고 약간 이런 것 좀 싫어하는 편이니까 나도 모르고 1이 있길래 1을 눌렀는데 생각해보니까 6불짜리 시켜놓고 서비스 개도로 받고 1불을 준 거야. 몇 퍼센트 준 거야? 립밤을 여기 선에 약간 이렇게 지워준 다음에 바비 브라운 요 섀도우로 그려줄 거예요. 잘 보세요. 비포, 애프터. 물론 이게 다가 아니겠죠? 맥을 사용해서 이것도 지금 심이 부러졌어. 내가 너무 험하게 쓰나 봐요. 맞아, 물건 탓이 아니었어. 내 탓이었어. 요거는 제가 그 미국에서 아메리카나 그 글렌데일에 몰에 갔을 때 충동적으로 샀어요. 그냥 그 계산하려고 줄이 엄청 길었거든요. 한 30분 이상 기다린 것 같아. 그 기다리면서 갑자기 이거 보여서 산 거예요. 여기 색깔을 봤는데 예쁘더라고. 너무 묽은데 또 어플리케이터가 이렇게 생겼어요. 왜 이렇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 왜냐하면 너무 묽어서 조심해야 돼. 찐득함 이런 것도 아예 없고 그냥 세럼을 입술에 바른 느낌? 이 선들 보여요? 이렇게 바르고 나면 선이 보이는 거 그대로. 그래서 이건 색상만 이렇게 하고 손으로 해줘야 돼. 아, 너무 묽어. 근데 색상 이쁘니까 봐줄 거야. 제가 이게 충분히 지금 촉촉하게 됐지만 이거를 여기다가 더 해줘. 그러면 엄청 반짝반짝해졌죠? 근데 모공은 가려줘야 돼. 이거 파우더 이용하고 중간에만 넣고 이만은 그렇게 번들해야 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오늘 메이크업 완성. 짠! 지금 현 상황. 저는 이렇게 바닥에 앉아가지고 화장을 했고요. 이거는 오늘 준비물. 젠틀 젤리. 다섯 가지 받았는데 저는 오늘 요거를 착용하고 가볼까 생각 중이에요. 저는 오늘 요 베스트 펄을 입고 갈 예정이거든요. 알로 제품. 알로 제품이고 제 쇼츠 요렇게 요거를 입고 가볼까? 세릭 제품이에요. 차로 갈 거고 실내니까 위에 탑도 알로를 입을게요. 제가 아무래도 이제 알로와 같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 안에 입고 스타킹도 신고 일단 그러고 와볼게요. 모르겠네. 일단 머리는 묶을 예정이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입고 가려고 했거든요. 키링 분홍색 포인트 주고 머리에 포인트 주고 이렇게 입고 가려고 했는데 뭔가 너무 모르겠어. 과한 느낌? 별로 예쁜지 모르겠어. 이것도 별론 것 같은데 이렇게 아닌 것 같아. 그게 결국에는 다시 이걸로 입었어요. 준비물. 아이고 굳이 안 가져가도 될 것 같긴 한데 포인트로 들고 있으려고. 어머 여러분, 갑자기 또 제 얼굴이죠? 아니 이벤트 가가지고 영상 찍는 걸 깜빡했어요. 왜냐면 너무 열심히 사진을 찍어가지고 사진을 제가 좀 착착착착 보여드릴게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카메라를 얼른 끄고 안전운전해서 집으로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또 얼른 두부 산책시켜야지.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봬요.